친구들이 하나 죽어 벌써. 죽어 나가요. 그러고 듣다가, 아,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나. 감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하여튼, 뭐, 어쨌든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70이 딱 넘으니까, 나보고 다 건강하냐, 그랬거든. 어, 지금 딱 보니까 또 살아계시는데. 야, 살아있는데, 70이 넘으니까, 조금 아파. 야, 무슨 말 한 번 했잖아. 그래서, 그 전에 선배들이,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해라고 그래요. 다른 걸, 몸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아픈데,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일과에 딱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운동을 아니, 제가 이제 처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제가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 딱 다 해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국민체조 있지 않습니까? 그지? 요거. 요 아시지? 네, 알지. 국민체조 바뀌었어.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옛날에 똑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여기 저기서? 요 딱 두 번. 요 딱 두 번. 그럼 딱 일어나자마자 딱 그냥 두 번 합니다. 딱 스트레칭인가? 아,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해됩니다. 좋은데, 왜 이걸, 이게 전신 운동이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데가 또 아파.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해되죠? 근데 이 국민체조는 나라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을 거 아닙니까? 많이 했지. 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하루에 딱 두 번을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왜 옛날에 학교에서 그걸 했잖아요. 딱 이해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여름에는 항상 15,000보, 2만보. 자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 걸음이 쉽지 여기 있습니다. 요 있거든요. 삼성 헬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도 있어, 실력 있죠. 있어. 근데 요걸 저는 이제 딱 그럽니다. 오늘 비유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저는 15,000보 밑으로 되면 집에 안 들어가요. 아, 그래? 예, 안 들어갑니다. 언제 그거를 언제? 언제 그느냐? 저녁에 10시에 퇴근을 한다. 네. 퇴근하지 않습니까? 10시에 퇴근해요? 9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10시에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리고 새벽 일찍 나옵니다. 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봄, 가을, 겨울에는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집이 어디예요? 안산에서. 안산에서? 예, 안산 대호 3차에서 코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그릴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 비가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비가 온 여름이다. 여름에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출근할 때. 콜택시 타고 가고, 요즘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타고 가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15,000불을 채워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지금 비 오는 날 어디 사느냐?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채워진 집이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안 그러면 다른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15,000보를, 어떻든 15,000보, 2만보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15,000보씩 하게 되면 무리가 와요. 만보가 괜찮아요. 무리가 오거든요. 이 부분을 본인 체력에 맞게끔 해서 늘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딱 해보니까 15,000보에서 2만보가 딱 좋아요. 아, 좋지, 좋은데, 그거 묵하세요. 우린 좀 힘들더라고. 아. 여보, 여기서 남아있는 꼭대기만 몇 보지? 그 정도 하면 17,000보 정도. 그럼. 가야 되나? 아니요, 갔다 왕복. 네. 그게 귀찮은 거 아니야? 매일 이제 15,000보를 걷는데. 그게 대단한 바로 아니고. 저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뭔가를 하잖아요. 끝장을 봅니다. 저는. 나도 끝장을 봅니다. 저는 이제. 거죠? 우리 마누라가 콩나물을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리해라 그러잖아요. 한 바가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끝까지 할 때까지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손님한테 전화 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다 와요. 그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만들어요. 그게 좀 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하시면은 안 아픕니다.
나이 들어서 못 걸으면 죽습니다. 그래. 못 걸으면 죽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거 안 깔고 앉잖아. 그러니까 못 걸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한번 가가지고 물론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산에 계속 가다 보면 날씨 따라 다 틀립니다. 그게. 그래 마음 정화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플랜을 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분들인데 꼭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체조 딱 두 번.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그리고 걸음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 걸음이 안 되면 집에 안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몸이 안 아프고 잠이 잘 옵니다. 우리 잠은 잘 자는데 예. 그게요 아무리 해도요 나이를 못 이겨나가.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벌써 여기서 아프다는 게 다 내 친구들도 다 아프다 그래. 그래서 운동하는 몸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규칙적으로 사람은 계속 다니던 길을 다니다 보면은 몰라요 그걸. 자기가 그걸 모릅니다. 근데 했다가 안 해버리면은 아파요. 이게 사람 웃기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근데 매일 다니는 건데 그다 다니는 데는 무의식적으로 걸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하루 이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날 힘이 들어. 힘이 들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예. 해도 그 영화로 신생이 더 좋은 거 봐라. 그 영천산 그 산 얼마나 돌아다니는 그래도 딱 배암 근데 근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 분이 참 혈액 운동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정신적으로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기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아니, 힘들지 그럼 힘들지 힘든데 그런 것도 보면 좀 그 저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백성 누구신 형님신가 그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똑같이. 저 귀대학 교수. 예. 그러니까 매일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못 끊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 국민 체조하고 그 다음에 걸음을 딱 정해놓고. 몇 보 이상 아니면 집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은 노후가 편안하다. 힘들다 어쨌든 사는 방법이 틀리니